이게 다시 건져올라가야 돼. 여기 숫자 있어야 이거 숫자 올라가야 돼. 오, 되게 이게 한, 최소 한 아홉 개 이상. 보통 일다섯 개 올라가거든요. 이게 한 아홉 개 이상 올라가면 여기 출처가 바뀝니다. 지금 약간 움직이게 되니까 이렇게 빨간색 다 아닙니까? 너무 움직이게 막 이런 막, 이렇게 한다 봐. 이거는 움직이면 안 된다. 비행하기 전까지. 다시 앞에 내가 내려가 볼게요. 오늘 날씨가 이래서 집에서 잘 그렇겠네. 구름이 끼가지고.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드론을 비행을 할 때는 자기장이라는 걸 확인해요. 자기장. 자기장 게 뭡니까? 네? 자기장 게 뭡니까? 태양에 불꽃이 팍 튀거든요. 그때 전파를 많이 잡아먹어요. 네? 그 신호 같은 게 자꾸 끊긴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 어플 있지 않습니까? 어플에 보면 그 자기장 치수가 나와요. 그게 뭐 6이다, 5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럼 아주 높으면 비행을 그때 확 안 해야 돼요. 그때는 호킹을 해도 잘 안 올 수 있잖아요. 우리가 자기장 높으면 비행 안 하거든요.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날린다. 됐죠? 자, 이제 또 비행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드론을 할 때는 자, 한 손에는 드론을 이렇게 잡고 있고요. 알겠습니까? 한 손에는 드론을 잡고 있고요. 한 손은 여기 조종기 제품을 잡고 있죠? 여기서 자동 모드, 이때는 수동을 두 손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여기서 이걸 누르시고 글라이드를 이렇게 무시 스윙 걸리겠죠? 그러니까 이런 데서 손을 딱 놨으면 이렇게 하시면 비행이 돼요. 이해되셨나요?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자, 만약에 내가 어디에 갔는데 착륙을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소중기를 내립니다. 내리면 시에 꺼져요.